자, 일단은 25알이 현재 1등이네요. 아, 좋아요. 이중1. 자, 짱꼬르드 반담 우라 레지가 있는데 어떤 걸 치실까요? 우라 레지로 치겠죠. 우라 레지를 치는데 여기 앞에를 맞추면은 내 코너로 들어갑니다. 깊숙이 들어가면은 열로 갑니다. 짱꼬르드 반다면 이건 여사이로 갈것 같은데 길게 되나요? 세트테이블이라서 되겠다. 아, 좋습니다. 여기서 짱꼬라를 아예 길게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짱꼬라를 쳤을 것 같아요. 해커찬스 50알 이하는 쓸 수가 반가반가타님 있죠. 별풍선 반가반가타님 50개 별풍선 땡 52개 불사사패스. 감사합니다. 오두개통. 자, 이거 지금 두껍게 키스 열로 빼서 치기에는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얇게 쳐야죠. 와, 잘 치신다. 잘 치셔. 자, 짱꼴라를 칠 텐데 이쪽으로 봐야 되겠죠. 회전력을 많이 주면 안 되겠죠. 쳐서 원쿠션, 투쿠션. 여기 앞에 투쿠션은 가까운 지점을 맞는데 여기서 회전이 빠져서 길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지금 조금 이제 덜 길게 갔는데 이런 공은 원쿠션 맞고 투쿠션 지점이 생각보다 가까운 지점을 맞는데 여기서 회전력이 없어서 빠진 상태로 가서 길게 가는 거예요. 빠지더라도 어차피 꺾이는 각도, 입사 각도가 있었기 때문에 반사각이 빳빳이 서서 갈수 있는 거죠. 빠지더라도. 근데 회전이 많으면은 저거는 절대 길게 안 갑니다. 저런 두께에서는. 아, 밖에 들리냐고요? 이 정도 얘기하면 안 들립니다. 여기 이 목소리보다 조금 더 커졌다. 그러면은 얘기가 들려요. 가끔씩 들릴 때 있어요. 제 목소리가 조금 크게 오바해서 얘기할 때는. 야, 이거 느낌 좋은데요? 빨간 공 C깎기로 해갖고 느낌 좋은데요? 느낌 좋은데? 와, 야, 라인 좋았었어요. 지금. 야, 질이었다. 지금 거는. 아, 텔레파시는 내가 초능력을 발휘하는 거지 제 얘기가 저분들한테 들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야파는 거 들려요. 자, 여기서 안에 빵꾸는 없나 봅니다. 안 치는 거 보니까 있나? 있으면 바로바로 엎드려야지. 나리까리 한 거예요. 제 접시를 칠까? 빵꾸는 없을 것 같고 접시로 치는 것 같기도 하고 빵꾸로 치면 진짜 이거. 그치, 접시로 친 거죠, 지금은. 단, 장, 단. 자, 좋습니다. 아, 이러면서 런 좋고요. 1적구, 아까 전 똑같죠? 1적구가 어느 정도 움직인다? 요 정도만 움직인다. 그 정도 움직이는 얇은 두께니까 여기서 맞고, 회전력을 많이 살려서, 요렇게 들어오는 거죠. 저런 거는 예비 퀴즈를 깨작깨작 해야 되겠죠? 깨작깨작. 그렇죠. 깨작깨작. 그렇죠. 여기서 여기밖에 안 움직였잖아요. 여기 덜 와도 되고 더 와도 되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비 퀴즈를 어떻게 해야 된다? 깨작깨작. 저런 얇게 치는 건데 내가 퀴즈를 이러고 있어. 아무리 저거는 그러면 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살살 치려고 본능적으로 놈샷을 하게 돼 있습니다. 툭 놈샷을. 그런 퀴즈는 안 좋은 거다. 이쪽으로 치죠.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좋습니다. 4중 2에요, 4중 2. 우리 지렁이 형이 오늘 1등 하려고 그러네. 자, 여기서 5 쿠션을 쳐야죠. 빵! 쳐서 떨어지는 라인이 여기를 만들고, 내 공이 너무 스핀샷을 이용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35 라인이에요. 35 라인 들어오는데, 여기서 내 공이 이렇게 날아가죠. 65에서 이렇게 30 라인 선을 날아가는데, 내 공이 더 위에 마이너스 있는 각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쳐야 된다? 배팅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된다. 자연스럽게 내가 여기 밑에서 자연스럽게 꺾이는 각도가 아니라 내 공이 살짝 1적구보다 위에 있는 각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팅은 어느 정도 여기 30까지 떨어뜨리려면 어느 정도 스피드는 살리고 임팩트량도 어느 정도 줘야 여기 원쿠션까지 보낼 수가 있겠죠. 저렇게 하나하나 쉽게
나열에 가서, 아, 여기 떨어지려면 어디? 그럼 원쿠션 지점이 어디? 원쿠션까지 분리각은 어떻게, 어떤 스피드로, 어떤 두께와 어떤 당점으로. 이렇게 풀어가시면 쉽습니다. 예? 7중2에요, 지금 7중2. 7중이면은 7, 4, 28. 지금 뭐, 그립 하나 나갑니다, 일단. 자, 여기 있습니다. 아, 장갑이다, 장갑, 장갑. 장갑. 장갑, 그 다음에가 초크. 야, 저희 본인 핸디에 4분의 1을 치면은 용품 서비스가 있죠. 지금 일단 장갑 하나는 획득을 하셨고, 이거 치시면 이제 초크. 자, 이제 고리나, 장갑, 고리나, 초크. 여기 있습니다. 고리나, 초크. 1점 더 치면은 고리나, 그립이 나가는데, 또 7을 한가? 또 쳐? 여기. 야, 그립까지 받아갔어요, 지금. 3종 세트 다 받으셨습니다. 장갑, 초크, 그립. 요번에 치면 팁이에요, 팁. 이번에 치시면 팁입니다. 하나 더 치면 고리나 25,000원짜리 팁까지 받을 수 있어요. 네, 빠른 서비스입니다, 바로 그냥. 이런 퀵 서비스는 없다. 야, 또 치나요? 뒤로 맞으면 친다, 이거. 와! 자, 여기 팁, 여기. 야, 여기 그릿 뒤에 숨어 있어요. 요번에 또 치면은 이 35,000원짜리 고리나 줄판이 나갑니다. 고리나 줄판. 아, 대단합니다, 지금. 얍! 야이씨! 다 가져가네? 야. 35,000원짜리 그립 줄판까지 받으셨어요. 얍! 이번에 치면은 없어. 지금 다 나갔어. 야, 초코 케이스 나갑니다. 43,000원짜리 초코 케이스 나가요. 3단 초코 케이스. 고만 쳐! 아, 다행입니다. 아, 없어, 없어. 초코 케이스가 지금 다 나가갖고 없어. 이러면은 제 사인이 들어간 초코 케이스를 적어서 나중에 찾아갈 수 있는 그거를 보내드리죠. 아, 드리죠. 다음에 오시면 그걸 드릴 수 있습니다. 야. 야, 다 타갔네, 지금. 하이라 치시는 분은 죄송한데, 여기 있는 걸다 그냥 주워 가시면 됩니다. 다 용품을 저 하나하나 주워 가시면 돼요. 예. 그게 여기 룰입니다. 근데 좀 연장자다? 그럼 다 챙겨드립니다. 아, 보스님 감사합니다. 100분선 100개. 멋집니다. 손기수 선생님이나 좀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그냥 저희 다 챙겨서 드립니다. 처음에 많이 던지지만 살포시 던지고 나중에 다 챙겨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주워가는 맛이에요, 용품. 저거 뭐 저렇게 가져가시는 게좀 그렇다 그러시면 안 치시면 됩니다. 자, 키스 이쪽으로 빼고요. 왜, 이거 없어? 회전이 빠졌어요? 빠졌네. 빨간 점이 많이 보이는 거 보니까 회전이 빠졌어. 야, 몇 점을 치신 거예요, 지금? 7, 8, 9, 10, 11. 11중 4를 치셨나, 지금? 11중 4? 야, 15개씩 받았어? 15개씩 7명이면 105알이네. 한 큐에 100알이 들어왔습니다. 한 큐에 100알. 용품도 거덜나. 상금도 거덥니다. 오늘 완전 독수령이가 이무기가 되는 날이에요. 야, 나이스.
야, 오늘 확실히 점수의 사이즈들이 좀 있으시니까 알수가 좀 나오네요. 큐파는 나, 아, 괜찮아요. 또 치셔도 됩니다. 근데 한 사람 앞에 아이템은, 그 용품은 한 번씩밖에 못 받아가요, 여러분. 지금 그 초코 케이스만 빼고 다 받아가셨잖아요, 독수령이 형님이. 아, 나이스. 그러면은 다음에는 그 초코 케이스만 받아갈 수가 있어요. 다른 거는 뭐또 있어서 뭐 합니까? 그냥 하나 용품 세트 다 타가면 되는 거지. 다른 분들은 다 받아갈 수 있죠. 자, 지금 흰공인데 이거를 우라를 치자니 키스가 보이고, 요거를 이렇게 우라를 치자고 하니 이걸 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올려서, 야, 큐 너무 세우면은 내 공이 진짜 점프가 살짝 나면서 잘 제끼야. 그렇죠. 저렇게 점프가 나면서 내 공이 지금 끌릴 시간을 너무 안줄 수가 있고, 또 너무 두껍게 맞는다고 너무 많이 끌릴 수가 있어. 큐 각도가 지금은 너무 많이 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회장님 오셨습니까? 요즘 저희 방 핫하잖아요. 시청자분들 많이 계시죠? 2,000분 보고 계시네요. 자, 키스 이거 우라 2초 친다고? 여기서 이렇게 키스를 빼고 내공 이렇게 갈 건데, 1초코 어떻게 빼고 어떻게 하나 보겠습니다. 잘 빼야 돼. 1초코 키스 다 빨간 공하고 다이렉트 맞을 수도 있어요. 일단 잘 뺐어. 아, 여기서 꺾여야 되는데 길죠? 살짝 길죠? 키스를 이 앞으로 뺐기 때문에, 키스를 앞으로 뺐기 때문에 그만큼 공이 얇았단 얘기인데, 얇으니까 내 공이 꺾어질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 속도를 좀 줄였어야 되는데, 그렇게 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약간 좀 세게 쳤는데, 뒷방까지 각도가 지금 나오는 각도가 좀 기는 그런 각도였죠. 예, 스포츠 부분 2위 맞죠. 저번 주 1위였는데 지금 2위로 한 계단 내려갔네요.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아, 나이스. 경리단 용당구 클럽 CEO님이십니다. 경리단 용당, 이태원에 있는 경리단 용당구 클럽. 자, 어머, 좋습니다. 좋아요. 2점. 내일 외국 나가세요, 회장님? 또 어디로 출장을 가시는 거예요? 나라가 어디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아, 좋고요. 3점. 예, 지금 치시는 분이 그 선골이 그 드래곤 선골. 이 큐가 고리나 큐예요. 고리나 큐를 사셨어요. 저게 180만 원짜린가? 아, 베트남 다낭가요? 베트남 다낭. 야, 베트남 다낭을 가신다. 그러면 그거 하나, 뭐 두께형 소주 좋아하니까 깔라만시 좀 사다 줄수 있으신가요? 깔라만시 소주에 좀타 먹게. 저는 깔라만시 소주에 좀타 먹었고, 아, 그거 좋던데. 자, 여기서 장골로 들어간다. 땡큐 테이커님, 별풍선 31개 땡큐 아, 쌉싸비였어. 감사합니다. 자, 좋아요. 짬나? 아, 핸디앱을 조금 더 살살. 야, 누가 보내주셨지? 아, 테이커님, 쪼갱풍 감사합니다. 이거 맞아 있어요. 이거 안 맞으면 저 땀한대 때릴게요, 여러분. 빵꾸. 아이씨, 못 치는 거 아니야? 아니, 어렵나 보다. 아니, 취소. 바로 못 엎드리는 거 보니까 어렵나 봐. 저 야스퍼스 선수 지금 현재 제일 좋아합니다. 아, 나이스. 투발하기 더 좋아 보였나 보네. 아, 과일로는 농산물이라서 안 되고, 깔라만시 그 원액 팔긴 하죠. 아, 원액보다는 그 짜 먹는 게제 맛인데. 바로.
자, 여기서 하나, 둘. 좀 빳빳하게, 내공을 빳빳하게 와야 됩니다. 빳빳하게 오려면 당점이 위에서 놀아야 되겠죠. 이렇게 위에서. 저렇게 빳빳하게 쳤는데, 저 안으로 샜다. 그러면은 두께가 얇은 겁니다, 여러분. 저기서 회전력을 더 주지 땡큐 마시고, 약쟁이 저것보다 20님 임팩트를 별풍선 조금 더 줄이개 땡큐 꺾어줄 수 있게 사사비오스 쓸 수도 있고. 예, 피로초이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어저께 축하드립니다. 자, 약쟁아, 피로초이님 오두개풍 별풍선 고마워. 100개 땡큐 사사비오스 고마워. 어저께 제가 그 영상 보셨나요? 뭐 딱히 뭐 지적질 해드릴 게 없었습니다. 피로초이님. 자, 리버스. 야, 여기서 회전 많이 먹어야 돼. 많이 먹어. 여기선 좀 풀려야 되고. 얍. 오, 맞았어. 아, 나이스. 이 깔라만시가 그 말씀하신 대로 과일. 과일이면은 그 공항에서 통과가 될래나? 자, 그래서 더블 또 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더블 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적구가 날라올 때 여기서 키스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고, 저 키스가 나네. 뭐요? 아, 또 깔라만시에 소주 한잔 하고 싶다. 지금 제가 그렇게 술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그냥 한 반병 정도? 자, 강타자 나왔습니다. 강타자. 맞아 있죠? 이거 키스 얼로 뺀다? 열로 뺀다. 열로 빼려면 어떤 두께다? 얇은 두께다. 내공은 코너 쪽으로는 꽉 꽂히지만 않으면 들어갑니다.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키스 이쪽으로 오고. 그렇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맞아 있죠? 참 쉽죠? 자, 여기서 비껴치기를 치는데, 여기 10라인을 맞으면 되는데, 여기서 출발이 60에서 출발한다고 치고, 50을 떨어진다고 치고, 이렇게. 원 쿠션, 여기서 투 쿠션 날라가서, 이렇게 쓰리 쿠션, 포 쿠션, 이렇게 치는데, 힘 배합이 어떤 힘 배합으로 가냐? 일적으로 두꺼운 두께로 살짝 밀리게 치냐? 얇은 두께로 안 밀리게 치냐? 그게 중요합니다. 자, 원, 투, 조금 저렇게 들어갔는데, 그래도 내 각도가 꺾이는 각도니까, 꺾이는 각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렇게 멀리 떨어졌는데도 내공이 꺾여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힘 배합보다는 좀 세게 치신 거죠. 자, 키스 열로 안으로 뺄 거예요. 자, 안으로 뺄 거고 두툼하게 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는 안으로 빼고 내공을 두툼하게. 그렇지, 좋습니다. 지금 얇은 두께로 쳤는데 저는 더 두툼하게 써서 PS 키스를 좀 밑으로 이스탄불님 빼고 별풍선 108개 약간 땡큐 내공을 5 쿠션으로 칠 사사비오스 겁니다. PS 이스탄불님, 별풍선 108개 감사합니다. 소주 사 먹겠습니다. 조금만 사 먹겠습니다. 끝나고 밥 먹으면서. 두께씩 못 쳐요, 회장님, 요즘에. 두께씩 못 쳐요. 지렸다. 아, 완전 날 섰다고 했죠, 요즘에. 이독사 형님, 요즘 날 섰다고 했잖아요. 바로 보여주잖아요. 요즘에 완전 날 섰어요, 진짜로. 포텐 터졌다고 했잖아요. 지금 당구가 포텐 터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자, 빵꾸 또. 자, 부드럽게 치면 이 공이 얇아도 되고, 두꺼워도 되고, 쭉쭉쭉쭉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임팩트 양만 어느 정도 임팩트 양으로 치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 잘 봐보세요. 그렇죠? 저게 지금 얇아도 되고, 저거보다 좀 두꺼워도 돼요. 약간 조금은 조금 센 느낌이 있는데, 저 정도 속도도 되고, 저보다 조금 약해도 되고. 지금 또 장타 치고 있어. 이전 큐에 PS10 이스탄불님 11중 4 별풍선 쳤는데 지금 또 52개 땡큐 치잖아. 쌉싸비오스 이스탄불님 별 오두개풍 감사합니다. 자, 또 지금 장타 코스입니다. 지금 또 PPP죠. 지금 또 6중1이에요. 6중1. 원래는 본인 핸디가 28점이기 때문에 4분의 1이면 7점인데, 7점이면 제가 용품 나갔잖아요. 근데 이전에 받았기 때문에 용품 나가는 게 없는 겁니다. 시카키리우스를 친다. 와, 이건 거의 돌 텐데 빠질 수 있는 건 여기 사이로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 여기 사이로밖에 없어. 빠질 거는 이거밖에 바랄 게 없어. 내가 바랬어. 지금 그만 좀 치라고 바랬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독사 형님, 좀 바랬어. 빠지라고. 아, 잘 치네. 오늘
자, 아프리카 보시는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0분 넘게 보고 계시는데 추천수가 너무 없네요. 유튜브도 엄지척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라를 칠 건데 우라 캐스 열로 빠져야 되겠죠. 조심해야 되는 건 여기서 얘가 얘를 때리는 거. 그렇죠. 좋습니다. 1점. 뭐야, 이스탄불님 화요일날 오시기로 했는데 못 오셨다고요? 언제 약속 취소를 하셨죠? 하루 전에만 취소를 하셨어도 당일만 취소 안 하시면 됩니다. 당일만 취소 안 하시면 돼요. 이거 힘들고. 야, 이거는 살짝 큐를 들어서 치는데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포 쿠션, 파이브 쿠션으로 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얇게 쳐서 안에서 다다다다 이겁니다. 거의 이거는. 근데 얇게 쳐야 돼요. 굉장히 얇게 쳐야 돼요. 안 내려가요. 그렇죠. 그렇죠. 안 맞으면 저거. 그렇죠. 그렇죠. 안 맞는다고? 안 맞는다고? 아, 진짜 더럽게 안 내려가네. 진짜 대박. 아, 진짜 저게 안 맞네. 안 내려간다. 야, 아깝습니다. 유노 형님. 자코레즈 코너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깊숙이 코너 깊숙이 다이렉트 치시나요 지금? 다이렉트 치신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깊숙이 좋습니다. 나이스 1점. 지금 치시는 분도 꽤 당구의 구력이 느껴지십니다. 아직 말랑말랑이라는 닉네임 쓰시고 그 같이 오신 여자친구분이 계세요. 땡큐 약쟁이 20님 여기 백풍선 100개 땡큐. 약쟁아 백풍선 100개 고마워. 땡큐. 연습 많이 해갖고 와. 좀 이기는 모습 좀 보여줘 약쟁아. 큐만 업그레이드 시키지 말고 다 팔도 좀 업그레이드 시켰으면 좋겠다. 예,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앉으셨는데 말랑말랑님이 여기 옆에 그 아마 여자친구분 같아요. 같이 오신 분이 옆에 같이 앉아 계세요. 아우 모습 보기 좋아. 자 여기 자꾸 포쿠션 치면 되겠죠. 포쿠션 치는 자리 어디? 여기 40은 맞아줘야 되겠죠. 근데 내고 각도가 길게 끌어서 갈 수 있는 각도니까 40 맞아도 되는 거예요. 여기 40 지금처럼. 그렇죠. 좋습니다. 내 각도가 저렇게 끌어서 가는 40 라인이냐. 끌어서 간다는 건 뭐냐. 내 각도가 길어진다는 각도예요. 길어지는 각도냐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출발해서 가는 40 라인이냐 이러면은 한 5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끌어서 들어가는 40하고 여기서 출발돼서 떨어뜨려 갖고 가는 40하고는 한 5 정도 차이가 나요. 하쿠레즈 키스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올라오면서 키스. 그렇죠. 여기서도 키스 좋습니다. 야, 아 좋네. 아 예. 저는 모르니까 여자친구인지 여자친구면 둘 다 되는 거잖아요. 여자친구면은 와이프도 되는 거고 여자친구도 되는 거고. 근데 처음부터 와이프라고 했다가는 아직은 결혼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죄송합니다만 안 한 사이일 수도 있잖아. 이 방송 보고 뭔가 띵하고 깨달음 알수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네요. 감사해요. 아, 포텐 터지고 계십니까 정원식님. 감사합니다. 해커 방송 유튜브에서 천원 후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천안 규킹님도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노마우어가 좀 쳐야 되는데 노마우어가 첫날에 저희 방송 나와서 베가를 이겼는데 1등을 했어요. 근데 그 뒤로 한 번도 못 이겼어. 지금 세 번 더 치고 있는 건데. 오늘 한 두 명에서 한 명이나 두 명 요 정도 태양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붙어있는 거 큐실 칠 때 큐를 툭 던지면 덜 밀리나요? 안 그렇습니다. 툭 던지면 고구가 더 먹습니다. 야 이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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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런 공을 지금 이거 치는데 팁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다. 이 공은 안 치고 이걸 더블 치겠다. 그러면 두께가 어느 두께냐면은 저 공에 굉장히 얇은 두께를 치셔야 됩니다. 8분의 2 정도 두께, 4분의 1 두께 얇은 두께를 맞아요. 여기서 이렇게 휘는 거지 처음부터 두꺼운 두께를 치면은 어떻게 된다?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많이 밀린다. 밀리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보다 두께를 얇게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얍! 아이고! 두께 막 보러 끌어도 그게 어디냐.
한번 가자. 좀 보여줘. 진짜 독지렁이 형 저렇게 치고 있는데. 자, 더블 안쪽으로. 원, 투, 쓰리. 바로? 에라이. 죽어! 야생 원숭이 죽어! 아, 12월에 옵니다. 12월에. 제가 지금 고리나 대표님한테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언제쯤 들어오냐. 지금 바로 말씀해 드릴 수가 있잖아요. 자, 씻깎기를 칩니다. 쳐서, 이렇게 끌어서. 뭐요? 너무 얇았어. 네, 대표님. 지금 방송 중인데요. 혹시 그 큐가 언제쯤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이번 달 안에 들어와요? 아, 예, 알겠어. 찾는 분이 많이 계셔서. 알겠어. 또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예. 와, 이게 지금 안 맞았어. 흰공 자체도 안 맞았어. 흰공 자체도 안 맞았어. 요번 달 안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거의 다 만들었다고 합니다. 야, 아, 100개 다 있고 또 더 이상 플레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0알 지시면 퇴학당하는 겁니다. 100알이면 여기가 그 참가비 5만원이 있고 100알을 드리잖아요. 100알을 다 잃었다 그러면은 저희가 100알이 이겼으면 누구한테는 100알이 갔겠죠. 두께형이 100알이 이기면 누가 뭐 20알, 30알, 20알, 20알 뭐 100알이 다 부러져 있겠죠. 그러면 누군가 이기신 분들은 상금을 받아 가겠죠. 그러면 그거를 2,000원짜리로 계산을 해서 상금을 드립니다. 퇴학당하면 저희는 상금이 많이 나간다는 거죠. 누군가 다 받을 테니까. 근데 그게 두께씨가 이기면은 다행인 건데 두께씨까지 같이 진다 상금이 많이 나가는 거죠. 어저께도 상금이 200알이 넘게 나갔죠. 저번에는 270알인가 나갔고. 뭐 두께씨가 못 치면 항상 털려요, 여러분. 두께씨는 우리 회사 돈을 항상 지켜야 돼요. 길다. 아, 수능 보고 왔어요? 수능 어떻게 잘 봤어요? 천안에서 야방 안 하시냐고요? 천안은 아직 계획이 없는데요. 예. 예, 그쵸. 큐도 큐고, 풀세트. 입문하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괜찮죠. 메리트가 있죠. 12쪽 상대에, 복고테, 하대에, 뭐, 큐가방, 글립, 초크, 뭐, 익스텐션, 줄판, 초코 케이스, 뭐 다 들어가니까. 얍! 아, 이거 안 맞았네. 예, 됐습니다. 정원식님. 됐습니다. 이게, 여기 보여드리는 게 저거는 지금 이메일이 나오네. 닉네임이 나와야 되는데. 깊숙이 들어와야 돼요. 깊숙이. 생각보다 깊숙이. 생각보다 코너 깊숙이 들어와야 됩니다. 왜? 이적구 여기 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야 돼. 야, 나이스가 아니다. 근데 지금 거의 되는 건데 너무 똥창에 씹혀버렸어. 약간 공이 찐따났어요. 찝혀갖고 이상한 모양이 돼서 내려갔어요. 자, 여기서 더블을 원쿠션해서 코너 깊숙이 들어가는데 부드러운 탑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부드러운 탑법. 그렇죠. 좋습니다. 라인 좋고요. 힘비압 좋고요. 저보다 더 내공이 날렵하게 들어갔다. 그러면 들어가서 원쿠션, 투쿠션 맞고 빠딱 쓸 수가 있어요. 빠딱 쓰는 건 어쩔 때 쓰냐? 이적구가 여기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분은 지금처럼 이렇게 빠질 수가 있으니까 내공을 좀 날렵하게 보내서 빠딱 세우는 거죠. 자, 아이고. 꺾여라! 꺾여라! 아, 안 꺾이네. 예, 여러분 여긴 8명까지 치니깐요. 8명이 너무 지루하듯이다 그러신 분들은 조금 못 버티실 것 같아요. 다음 기회에 저희 방송 조금 인원이 없게 진행할 때 그때 참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희 원래 6명만 진행했었어요. 6명. 저희도 6명만 진행하고 싶습니다. 아, 좋아요. 네, 참가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8명 진행하는 거예요. 노마워 큐는 Q3가 아닌 것 같은데. 예, 저 지금 버드아이 상대로 치고 있는데, 아, 버드아이 제가 원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또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버드아이나 무슨 이런 컬리 상대 이런 거를 안 써요.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쪽 상대로 나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12쪽 상대로 해서 버드아이 상대가 코리아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그거 써보니까 아직 적응 중인데 괜찮아요. 지금 저는 느낌이. 저는 안 좋으면 그냥 갖다 버려요. 바로. 버린다기보다 그냥 안 쓴다고 반납합니다. 3점. 아, 광풍형이 제대로 얘기하네. 8명에서 저의 한 키의 소중함을 압니다, 여러분. 이 당구의 참맛을 느끼게 돼요. 8명에서 치는데 공이 왔어. 근데 내가 이 공을 잘 못 치는 공이야. 쉬운 공인데. 그럼 여지없이 에러를 하겠죠. 근데 그 공을 굉장히 소중한 한 큐였었어요. 그 공을 쳤어야 돼. 그럼 그 공을 연습하게 됩니다. 그 공이 내 공이 되는 거예요. 아. 아, 12쪽은요, 쪽이 12개로 해서 붙여놨다고 해서 12쪽, 이렇게. 쪽이. 12쪽으로 갈라졌다고 해서. 몇 명을 칠 때 가장 재밌냐고요? 저는 사실 사람 많은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대당이 많은 걸 좋아해요. 뭐, 4명, 5명, 6명, 이거 저거 되게 싫어해요. 왜? 힘들어요. 그렇게 계속 한 10시간 치려고 그러면은, 6명 이렇게 치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근데 10명, 11명, 뭐, 이렇게 쳐버리면은, 그냥 한 큐 왔을 때 혼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 큐 한 큐 쏟아붓는 그런 큐를 좋아합니다. 저는. 예, 복코테 스트레이트예요. 맞아요. 저는 한 큐 들어가서 열심히 치는 걸 좋아해요. 사실 제가 근데 여기서 게임 칠 때는 빨리빨리 치잖아요. 근데 10명 치고 이러면 그런 템포를 안 쳐요. 조금 더 신중히 칩니다. 하나하나. 여기서, 야, 이분은 더블을, 이런, 더블이나 리버스, 이런 쪽으로 잘 치시네. 자, 여기서 우라를 치자니, 코너 깊숙이 안 들어가면은,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면은 어디 떨어져야 되냐, 50은 떨어져야 됩니다, 여기. 쳐서, 코너 깊숙이 들어가서, 원코 투코, 여기서 50 정도는 떨어져야, 여기서 하프가 맞고, 하프에서 이렇게 올라가요. 지금 얇게 칠려다가 짝대기 걸렸죠? 예, 안녕하세요. 자, 이건 또 뭘 치실래나? 공이 어렵죠. 이거는 키스가 너무 걸려있죠. 키스가 걸려있어서, 야, 이거 거의 뭐, 없는 공을 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안 들어가. 지금 리버스가, 지금 각도는 안 들어가요. 이게, 저렇게 들어가는 각도가 있는데, 그건 테이블이 되게 부드러운 테이블. 그런 걸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테이블 종류, 테이블 상, 종류가 아니라, 희망이시모 사장님!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아, 내일 잘 챙겨와라. 아, 감사합니다. 희망 사장님. 방금 전에 제가 그 뭐냐? 그 리버스를 쳐 가지고 이제 설명해 드린 게 있었는데 리버스는 테이블 종류가 아니라 테이블 스타일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 뭐 미끄러운 테이블, 딱딱한 테이블. 그런 종류가 뭐 1부터 뭐 10까지 있다고 쳤을 때 여기가 이제 많이 미끄러운 테이블 가면 가서는 많이 딱딱해 치는 테이블 거의 5 정도 중간에서 되는 테이블이 거의 쉬운 테이블이에요. 근데 많이 부드러운 테이블에선 저런 리버스가 나와도 이렇게 5 이상 넘어가는 테이블 이렇게 돼버리면은 저런 리버스를 쳐보면 압니다. 내 수구가 잘 눌리는지 마지막 원쿠션에서 투쿠션으로 잘 내려오고 여기서도 회전이 잘 사는지 그게 이제
테이블의 상태에 따라서 초이스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게 결정이 됩니다. TV에서 봤을 때는 선수들은 이런 공 쳤었는데 이런 거 쳤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런 공이 안 나와. 없는 공이 되는 거예요. 테이블이 스타일이 바뀌는 순간에 없는 공이 돼버리는 공들이 꽤 있어요. 테이블 상태에 따라서. 근데 그런 거를 치시면 치실수록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하점자 20점 이하, 20점 초반, 20점, 2, 3점 여태까지는 못 느끼세요. 한 25점 넘어가야 이제 테이블 빨이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됩니다. 자, 1조코 키스 잘 빼고 이 사이로 내공 안 빠지고 잘 빼라고 했냐 안 했냐. 왜 그래? 어저께 그 전주에서 두께씨 동생 두 명 왔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은 왜 그래요? 뭐 그러지 마. 뭐 이러고 있어요, 서로들. 구수해요, 구수해. 키스로 빼고. 자, 좋습니다. 두께형은 전주. 아, 테이블 청가리 교체해 주기요. 그건 정확하게 어느 정도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정확히 말씀, 게임 양에 따라서 틀려지고, 관리를 또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더 오래 할 수도 있고, 테이블 관리를, 이 나사지 새 거잖아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나사지가 새 건데, 처음부터 코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처음부터. 여기다가 이 쿠션만 코팅을 안 하고 이 바닥에다가 처음부터 나사지 깔 때부터 코팅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 코팅을 하면은 그 세테이블의 그 좋은 컨디션이 되게 오래 가요. 그 관리를 되게 잘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일반 당구장에서는 천가리를 뭐 한 5개월, 6개월 뭐 이렇게 빨리 하는 데는 뭐 게임스가 많은 데는 3개월 3개월은 좀 오반 것 같아. 근데 게임량이 얼마나 많냐 이 차이죠. 뭐 1년이 지났는데도 게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러면 또 1년 쓰는 거죠. 아, 공 잘 봤네. 자,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이렇게 부드럽게. 자, 1조코가 어떤 힘 배합으로 가나 보겠습니다. 자, 힘 배합 좋은데. 네, 좋습니다. 이 공이 지금 조금 센 건데, 여기 조리에 넘어오면은, 이렇게까지만 서주는 그나마 괜찮아요. 따블이든 뭐든 있는데. 근데 막 쳤는데, 1조코가 와서, 여기 서버렸어요. 여기 조리에 붙어버렸어. 칠 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 공도 거의 칠 공이 없었어요. 이 공이 붙어져 버리면은. 더 어려워지나, 여기 있는 거 오마웃 치는 거나, 지금 여기 있는 오마웃이랑은, 하늘과 땅 차이죠, 지금. 그렇다고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이쪽으로 우라를 칠 수 있을까요? 그쪽으로 쳐야 되겠죠? 쳐야 돼.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얇게 치면서 하면 지금 넘어갈 각도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코너 맞고 이 쪼단으로 이렇게 이 사이로 좋습니다. 지금 아 회전을 다 못 살리셨네 지금. 야, 윤호윤호 형님이 당구를 안 치셨네. 진짜 안 치셨다고 했는데 진짜 안 치셨네. 자, 흰 공으로 이 공을 치는데 이거 지금 비켜치기 쫑을 열로 비켜. 좀 키스는 열로 접전으로 비켜야 돼요. 열로 너무 비키게끔 하면은 두께를 많이 두껍게 써야 되기 때문에 없을 수 있어요. 여기서 최대한 길게 회전을 많이 살려야 됩니다. 코너에서 들어와서 여기서 회전 많이 그렇죠. 많이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안 맞네. 회전을 좀 더 살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뭐야, 지금 찬스인 것 같은데요? 찬스야, 벌써? 50알, 몇 달 남았는데? 지금 뭐, 20알도 안 남았는데? 야, 지금 20알도 안 남았대요, 지금. 야, 뭐, 2교시에 벌써 20알도 안 남았고, 알수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야?
자, 여러분들 제가 노마우 오빠한테 미리 잘가 이랬어요. 아무랑 아이고 미리 잘가 이랬어요. 원래 3교시부터인데 얼마 안 남아가지고 치기로 했어요. 이 공을 못 친다고 하시더라고요, 노마우 오빠가. 서태지? 그런가? 저 서태지 패션이에요, 오늘. 뭐래, 이 또라이가. 얍! 아, 한 점 쳐버렸네. 아, 안 쳤어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겠네요. 네, 신키엘님 어서오세요. 김대현님도 어서오시고요. 허리우드 테이블은, 근데 테이블은 테이블마다 달라가지고 지역마다 달라서. 야, 또 1점만 치는 거야? 얍! 야, 2점 쳤어. 에이, 문 잠그는 거 실패. 아, 캣헉님. 그거는 카톡으로 문의주세요. 야, 노모 오빠. 941생이네, 형. 자, 지렸다. 잘 친다, 이거. 야. 잘 친다. 941생이네, 형. 축하해요. 노마우 형. 어, 근데 해커가 또 오늘 잘 치네. 안지님, 그런 재미없는 드립은? 입니다. 그래서 야, 여기까지네요. 에이, 뭐야? 쫑났어. 야, 야, 아, 아까 3점 지렸다. 아, 3점. 마지막 보로카 안 들어가네. 야, 아, 그거 들어갔으면은. 내 똥까지 예상했거든, 이거를. 확실하게. 어, 그래도 너 보잖아, 다. 야, 그래도 941생 했네. 아, 나 떨려 죽는 줄 알았네, 중간에. 이 갑자기 들어가면은, 아, 떨려요, 이게. 손에 땀이 막 나네, 갑자기. 아, 나 진짜. 야, 중간에 2점짜리 레드 친 것도 쫑이 그쪽으로 빠지네, 진짜. 아. 아, 야, 근데, 야, 알 수가 얼마나 지금 많이 나왔으면 노마우원님이 너무 못 치셔서 그런가, 아니면 알 수가 많이 맞아서 그런가, 20알도 안 남았다는 거는, 2교시 때는 해커 찬스를 쓴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 알 수가 많이 나와서 그래. 야, 씨. 자, 아, 그 쫑은 내 공이 두껍게 차고 나가면서 치면 쫑이 빠지는 공이에요. 두껍게 치면서 코너까지 스트레이트로 한 방에 착 차고 나갔어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쫑이 좀 접전으로 빠졌어요. 아, 노마원이 거의 공타였어요. 노마워가 오늘 왜 이래? 아, 당구 요즘에 잘 맞는다고 하는데 좀 안 되네. 아, 요번 달 안에 들어옵니다, 지크님. 요번 달 안에 들어와요. 자, 우라키스 또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빼야죠. 이렇게 길게 빼고 내공은 회전약을 좀 줄여서 짧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죽게요? 죽어 있어? 시네커야. 자, 이거 코너 깊숙이 들어가면 되죠. 코너 깊숙이. 1접근은 이쪽으로 가겠죠. 키스도 빠져있고, 내공 코너 깊숙이. 회전 많이 살려야 됩니다. 오, 야, 이거 오마우시죠. 아. 초이스 미스. 자, 초이스 미스입니다, 이거는.
오마우신 아니었어요. 다운샷을 쓸 때는 거의 뭐 제가 다운샷을 하려고 들어가지는 않는데 그냥 큐가 뭐 학구를 끌어치는 데 있어서라든가 그럴 때 다운샷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라레지 되는 각이죠. 무조건 되는 각이죠. PS10 이스탄불 님 결승선 움직이게 땡큐 쌉싸비오스. 아 이스탄불 님 오죽게 깨품 감사합니다. 아 나 방두깨 형사인데 구라치지 말라고 했냐 안 했냐. 아 저 사진 왜 이렇게 웃기냐. 저 멋있어. 잘 나왔네. 자 유노유노 형님. 야 키스를 얼로 빼고 내 공을 어떻게 요 사이로 빼고. 야 이렇게 공을 못 받으시네 유노유노 형님이. 자신감 하락 주눅들어 샷이 안 될 때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야, 파이팅 있게 치셔야죠. 파이팅 있게. 점수 때가 몇 점인지 모르는데 일단 좀 파이팅 있게 치십시오. 당구를. 자 키스 열로 빼고 열로 이쪽으로 넣고 내공 회전점 잘 살려야 됩니다. 열로 두꺼우기 때문에 그렇게 얇은 두께가 아니죠. 이런 거는 아 저렇게 두꺼우게 빼도 되고 저렇게 원빵으로 두껍게 보내놓고 내공을 회전을 많이 살려서 살짝 밀리는 느낌으로. 근데 저 밀리는 타임 느낌을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세게만 빡 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저거를 일적으로 밀려놓고 원쿠션에서 내공이 회전을 많이 먹을 수 있게끔. 땡큐 노마워님 별풍선 400개 땡큐 쌉싸비오스 생명연장 디그 끝 해커풍 갑니다. 와 해커풍 드디어 해커풍 한번 나왔네. 노마워야 아 미안하다 더 쳐줬어야 되는데 미안해. 아 나 진짜 땡큐 땡큐 쌉싸비우스 왕해커풍. 왕해커풍이 아니고 해커풍이라고 쪼갱아. 왕해커풍이 아니라 핵 스타크래프트에서 핵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400원이 미네랄 400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00 해커풍을 보내준 거예요. 제대로 안해 노마워가. 고마워 땡큐. 자 여기서 오마우시 이렇게 그렇지. 근데 셀 것 같다. 아, 잘 치셨는데. 느낌있게 치셨는데, 여기서, 얍! 안 맞았어. 와. 자, 여기서 우라치면 되겠죠? 우라치면 되는데, 여기서, 야, 자, 지금, 부금 한번 나가겠습니다. 살려줬잖아. 우리 노마오의 도전입니다, 이제. 자신감 얻고, 여기서 이 공을 치면서, 아, 왜 그래? 알겠습니다. 노마워를 좀 불러올게요. 노마워야, 들어와봐. 인터뷰 한번 하자. 들어와. 들어와봐. 어디 앉아? 여기 앉아봐. 아직 클로즈업은 좀 부끄럽다. 알았어. 클로즈업은 안 할게. 네. 조금만 크게 해놓을게. 네, 이렇게. 왜 그래? 당구가 왜 이래? 죽어 있습니다. 사이즈대로 가는 거예요. 사이즈대로. 아, 이제 알았습니다. 제 사이즈를. 사이즈를 이제 알았어? 네, 아, 교육 많이 받고 있어요, 저. 아, 그래? 많은 걸 배우고 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날 때보다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모습이야. 잘 치려니까 못 치나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고 안 맞고를 좀 떠나서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진 느낌이야. 네. 스트로크는 자신감 붙어 있는 거하고 안 붙어 있는 거 확 티가 나거든. 네. 지금도 많이 떨어진 느낌이야. 아, 네. 벌써 뭔가 원쿠션까지 두께 이런 거 정해놓고 확 나가는 게 아니고, 대충 요 정도, 그냥 요 정도, 대충 요 정도라는 느낌만 보고 치는 느낌. 벌써 큐 되고 쳤으면 맞았을 텐데 거기서 벌써 펌프질 한 다섯 번 하고 완전 두께를 자신 있게 쳐봐. 자신 있게. 네, 이제 큐가 나가는데요. 다 죽은 다음부터 이제 떨리진 않는데, 어떻게든 버텨보겠습니다. 마지막 두 시간. 두 시간 있어. 충분히 일본이 가능해.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아, 가자. 아, 다 칠 수 있어. 좀 이따가 또 다시 인터뷰하는 일 없도록 하자. 아, 올 일 없습니다. 이제. 이제 올 일 없도록 하자. 아, 좀.
진짜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노마워가 첫날에는 실력보다 좀 씩씩하게 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은 당구를 하루 왼종일 치는데 요즘에는 시간에 여유가 많이 좀 남아서 하루에 10게임을 뭐 10게임 요 정도? 진짜 거의 산다는 얘기죠. 게임을 많이 친대요. 근데 저번에 봤을 때보다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보여요, 지금. 자신감이 많이, 뭐야, 이거? 이 사람을 인터뷰해야 되겠구만. 응? 저 두께비 씨를 인터뷰해야 되겠어. 아. 39다시님 별풍선 39개 땡 큐삽삽이오스. 39다시님 별풍선 39개 39풍. 저희가 39를 치고 있죠? 39풍. 아 나이스. 감사합니다. 갤러리에서 7, 8시간 치는데 자신감을 갖고 치셔야 돼요. 당구는 일단 첫 번째는 자신감이다. 땡큐 예다 25님 별풍선 100개 땡큐 쌉싸비오스. 아이고 땡큐 예은 다인 아버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소중한 100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좀 알수가 좀 나오네요. 당근을 막 새킵니다. 아 이거 짱꼴라를 안 치시고 빵꾸 치신다고?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짱꼴라를 치셔야 돼. 빵꾸 칠 수는 있지만 들어가나요? 어렵잖아. 여기 있는 거 친구는 여기 있는 거는 빵꾸를 쳐도 되는 건데 지금 여기 있는 거를 빵꾸 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각도에서 이건 짱꼴라를 쳤어야 돼요. 그러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야. 독지렁이 아니다. 야 닉네임 바꿔 드릴게요. 이제 이미 바꿔 드려도 돼. 지금 칩 나가다 보고 왔는데 엄청나게 많어. 독지렁이가 어울리지가 않는다. 원래 닉네임을 돌려 보내드릴게요. 원래 닉네임이 이독사형님이죠. 이독사. 양재동 이독사형이에요. 양재동 이독사. 자 아프리카 보고 계시는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 좋아요 엄지척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00개 미션 있죠? 야채파워님 별풍선 100개 땡 큐쌉싸비오스. 야채파워 망원동 씨깍기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참여 한번 보여주셔야죠. 참여해서 망원동 씨깍기 실력을 한번 보여주셔야죠. 예 내일 자리 없는데 내일 금요일이잖아. 아 내일? 하나 둘 똑박 내일 똑박이님 오고요 레전드님 오고요 목장가병님 치고 경남 타짜 내일 치고요. 그냥 요정도 엔트리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 요정도 당구달인형도 치고 당구달인형 레전드 똑박이형 경남 타짜 뭐 요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 또 어마무시합니다. 내일 또 알수 살벌할 것 같습니다. 내일은 두께씨가 없잖아요 여러분. 두께씨가 전주고 동문 대회를 전주를 내려가요. 그래서 내일 없어요. 토요일날도 없고 피키한테 사진이 왔거든? 어. 진짜 잘했다. 보내줄게 내가. 보내줄 거야? 알았어. 야 피키님이 또 사진 하나 보내주셨다는데 한번 확인할게요 여러분. 아 피키님 딱 보니까 사이즈가 있어. 사이즈가 있으셔. 그냥 안 봐도 사이즈가 있으셔. 다른 거 보내는 거 보면은 사이즈가 있으신 거지.
나 진짜. 미쳐버리겠다. 자꾸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이렇게 가죠. 그렇지. 그래 노마워야 가자. 뭐야 이거? 야 공이 좀 어렵게 섰네. 쭉 잘 보고 있어요. 아프리카랑 유튜브 모두. 감사합니다 이경택님.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그래! 얍! 아, 나 진짜 펼쳤는데. 아. 아, 잘 쳤는데. 아, 또빠기 형 여기 있었어? 또빠기 형님 보고 있었어? 아, 나 진짜 웃기네. 아, 쩐구에지엔 선수 데리고 가도 되냐고요? 와도 되죠. 오면은 이제 상대해 줄 사람이 꽤 있어요. 당달령도 있고 저도 있고. 자, 오시를 밀 텐데 얘가 밀어서 얘는 짧게 빠지고 내공은 잘 밀어야 됩니다. 그렇죠. 얘고 일적고 짧게 빠지고. 아, 내공 회전력이 없네. 자, 두께씨가 못 치면은 두께씨 못 치면 사진 하나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 못 쳤을 때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빵꾸 쳐도 되고. 빵꾸 못 칠려나? 야, 이거 지금 내공 붙였는데 짜골라 친다고? 이거를 꺾은다고? 아, 꺾을 수는 있지. 잘 쳤네. 짧나요? 아, 남겨버렸네. 와. 오늘 연습구 각이죠, 여러분? 오늘 또 연습구 각. 연습구 각인데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2교시 끝났어요, 지금. 자, 보세요. 오늘 무조건 연습구 시키고 가야 됩니다. 오늘도 연습구. 우리 해커가 무조건 연습구를 시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웃겨, 나 진짜. 아, 나 PT님. 나 미쳤다 진짜. 에? 오늘 해커가 무조건 또 연습구 시킬 거예요. 아, 와, 진짜 표정이 맞죠? 영혼까지 털려 있어 지금. 예? 지금 아 씨발 오늘 또 연습구네. 거의 이런 상황이야 지금. 아, PT님이 해준 거예요, PT님. 와. 저 표정 캡처하려고 노력 많이 하셨겠다. 와, 진짜 지린다, 지려. 와. 아, 감사합니다, PT님. 재밌는 거 보내주셔서. 와, 너무 감사합니다. 아. PT님. 아, 나 진짜. 자, 2교시가 끝났습니다. 2교시 끝난. 성적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있다고? 나중에 보여줄게, 나중에, 이제. 아. 어, 하나 또 보냈네. 와. 야. 순서가 야. 야. 와, 재밌어. 야, 대박. 야, 좀 이따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진짜 재밌다. 야, 두께씨 잘 치면은 보여 드릴게요, 이거. 자. 1등. 야, 독지령이 지금 이독사 형님이 2교시 끝났는데 지금 232R입니다, 여러분. 예? 232R. 와. 벌써 2교시 만에 132R 이겼어요. 그리고 2등이
쿠르나우이님, 쿠르나이는 이 와중에 이기고 계십니다. 대단하십니다. 114말. 3등이 용당군님, 101알. 4등이 두께씩, 99알. 5등이 말랑말랑님, 87알. 6등이 유노유노형님, 77알. 7등이 민수.